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12레벨 알렉산더님입니다. 고블린 오두막으로 첫 패를 내주고 복귀맨 나왔습니다. 발키리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발키리가 없네요. 반대로 호그라이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파이볼로 복귀맨과 마법사를 한 번에 공격을 했고 내전탑이 지금 호그라이더를 방어를 잘 못해서 제가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 2194까지 데미지를 줬습니다.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고 발키리로 엘릭서를 순환시켜줍니다. 메가나이트가 나왔고요. 메가나이트 다리 건널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바리안 준비해주고 그 사이에 엘릭서 정제소를 왼쪽 구석에 놔줍니다. 점프! 점프! 아,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. 분노 먹은 메가나이트는 굉장히 세죠? 복귀맨이 가운데로 갈 수 있게 살짝 기다렸다가 호그라이더 띕니다. 이번에는 내전탑을 잘 놔서 호그라이더가 타워를 안 때리고 내전탑을 때렸는데 반대로 마법사는 가운데로 못 끌어서 마법사가 프린세스 타워에 충분한 데미지를 줬습니다. 발키리 다리 건너가는데 지금 프린세스 두 마리가 방어를 잘 해줬고요. 나무꾼이 건너옵니다. 나무꾼 방어했고 지금 또 메가나이트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바리안을 안 쓰고 있었고 메가나이트가 나왔죠. 메가나이트가 다리를 건너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그러면 같이 오네요. 점프하기 전에 땅에 붙어있을 때 바바리안을 놔줬고 지금 스플래시 데미지를 같이 먹으면서 가운데 엘릭서 정에서 마지막으로 세레머니 해줍니다. 땅 파이어볼로 세레머니 해줍니다. 레벨 차이가 1 나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. 메가나이트 타이밍을 예측하고 기다렸던 게 승리할 수 있던 요인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